보면 작년에 이 나무에 꽃도 하나도 안 피고 그다음 열매 꽃이 당연히 안 폈기 때문에 열매도 당연히 안 맺혔겠죠 하나도. 네. 근데 올해 지금 열매가 사과가 네 개가 달렸고 그 네 개 달린 사과가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런 대로 모양도 뭐 괜찮고 그다음에 크기도 뭐 괜찮게 지금 크고 있어요. 네네. 그다음에 또 여기 잎도 뭐 그냥 그 아무것도 안 한 잎 저 나무에 나무 치고는 그래도 잎도 제법 건강해요. 네네. 어?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금년에 네 개가 달렸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그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내년에 그 어떻게 될 거냐 지금 그 예측을 해보면은 요런데 지금 꽃이 요 한 10cm 예. 요 한 5cm, 10cm 되는 쪽에 요 끝에 여기 그 꽃이 되면은 여기에 굉장히 그 이 건강한 그 열매가 달려요. 네. 실한 열매가 달려요. 그걸 보통 우리가 정화라 그러고 정화. 정화. 정화라 그러고 요런데 지금 끝에서 요 달린 거 요거는 액화라 그래, 액화. 액화. 예, 예. 그래서 액화에서 달린 열매는 그렇게 그 크기나 뭐 이렇게 어떤 그 이 저기 그 모양이나 아주 그 좋게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고 이 정화가 그 이 이게 정화가 되면 여기 저 꽃이 되면은 여기에서 달리는 열매는 굉장히 그 이렇게 끝까지 그 이 실한 열매가 된다는 얘기죠. 네네.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될 확률이 지금 요 요까지 하나씩 하나를 보더라도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네. 지금 그 우리가 그 지금 예측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뭐야 7월 말이나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터지니 안 터지니 결정이 난다고. 터지게 되면 잎이 나버리거든. 네네. 잎이 나버리면 그 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 이게 뭐야 열매가 될 수가 없는데 이게 만약에 그 이 꽃이 되면은 여기에 이제 건강한 열매가 달린다. 그래서 네. 굉장한 기대를 내년에 하는 거죠. 네네.